혹시 이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신의 능력,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브루스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여기 브루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반 백스터. 브루스를 누르고 뉴스 앵커의 자리를 차지했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랬던 그가 시간이 흐른 뒤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새 집,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들, 창창한 앞날에 에반은 행복함을 느끼며 발전적인 국회의원이 되리라 다짐합니다. 아내는 새 집으로 이사해 신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죠. And then Ryan did the cutest thing. He asked if we could all pray together. What would you pray for? Me? I don't know. Praying just. 에반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아내. It's a pretty big job. If it were me, I would take all the help I could get. 그날 밤 아내의 말이 떠오른 에반은 조심스레 기도를 올립니다. Hello there. Hi. I am now in a position of great power, and I know that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담담하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죠. Please help me change the world. 다음 날 아침, 예전과 다른 시간에 울리는 알람에 에반은 살짝 짜증이 난 듯합니다. I set the alarm for 7. 일어난 김에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What is this stuff? 아무튼 무사히 국회로 출근한 에반은 곧바로 업무에 들어갑니다. 보좌관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일을 도와주며 의정 활동의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잘 나가는 의원인 롱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지지 요청이었는데요. The bill would open up fringe areas of the national parks for development. Long's been sitting on it for ages. Got it. Pause. Come on, Evan. This is huge. You hitch your wagon to the right star, you could ride all the way down to Pennsylvania Avenue. 아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엄청난 업무에 파묻히는 에반. 국회의원은 결코 쉬워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그의 집 앞에 배달되는 알 수 없는 목재들. 에반은 씩씩대며 이를 따지러 갑니다. No, hey, listen. We are 416, not 614. Go. 아 잠깐만. 근데 이분은 브루스에게 능력을 주었던 신? Whatever you say now. Who are you? 네, 그분이 맞습니다. I'm God, and I want you, Evan Baxter. To build an ark.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사라져 있는 그분.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애써 무시하며 출근을 하는데. I'm powerful, I'm handsome, I'm happy. Successful, powerful, handsome. 그 출근길이 정상적이면 말이 되지 않겠죠? 언제 어느 곳에 있던 신께서는 함께 하시어 에반의 하루는 기절로 마무리됩니다. How long do you want to do this, son? I've got all eternity. 다시 다음 날 그의 출근길은 더 이상해져 있습니다. 짝을 맞춘 동물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죠. 점차 달인급 자연 친화력을 보이는 에반. Gentlemen, good to see you. 의정 활동은 개코. 점차 늘어만 가는 동물들 때문에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갑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영화 에반 올마이티는 브루스 올마이티의 후속작으로 제작된 코미디 영화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려진 계시로 허허벌판 위에 방주를 만드는 에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이러한 설정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며 에바는 정말로 광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그를 따르고 따라서 다른 일을 전부 제쳐두고 광주를 만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잘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의 힘에 인간은 순응하고 근간이 되는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죠. 다만 브루스 올마이티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갑자기 달라진 영화의 색깔 때문에 당황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되 이러한 후속작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화 에반 올마이티입니다. Not experienced it.